경북이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 거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본격 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치유농업이란 무엇이고 또 치유농업센터 건립이 경북에 가져올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 원민정 농촌자원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치유농업센터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지역의 치유농업 경영체를 지원하고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해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치유농업사를 양성을 하고, 둘째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셋째로는 새로운 치유농업 산업의 모델 개발과 제시를 하고, 넷째로는 치유농업의 수요와 공급을 서로 매칭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네, 치유 농업. 뭐 언뜻 듣기에는 농업으로 치유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치유농업은 농업 활동과 농촌에 있는 많은 자원, 그리고 환경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자는 실내에 있는 녹색 공간에서 감각 체험, 그리고 농업 활동 등의 행동 체험, 그리고 진행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체험으로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키고, 그래서 이제 인지적으로나 또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는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와 치유농업의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경북이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 거점 기관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도가 치유농업을 통해서 기대해 볼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 9월에 농촌진흥청에서 공모를 하여서 치유농업센터 거점 기관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서울특별시 두 군데에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치유농업을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서 치유농업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한 산업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는 여러 개 도중에서도 고령화 그리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도 중에 하나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농촌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면, 그로 인해서 또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농업인들이 이제 소득이 창출되고, 그렇게 된다면 경상북도가 도시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치유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분야가 중요해졌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해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장기화가 되고 있죠. 이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 각종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에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 48%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텃밭정원에서 활동은 노인의 경우에는 우울증을 한60% 정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분류를 겪으면서 국민에게는 지금이 바로 치유농업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치유농업사를 양성하여서 치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서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만약 치유농업센터가 만들어지면 내부 시설은 어떤 게 들어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내부 시설에는 주요 시설에 이제 치유 효과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치유 과학실, 그러니까 치유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한 후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체험 교육자, 그리고 치유 카페, 그리고 또그 치유 온실이나 정원, 그리고 원예 활동할 수 있는 텃밭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 농업 센터는 치유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습장이 되고, 또 치유를 이제 좀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휴식과 체험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끝으로 당부할 내용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를 통해서 많은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이제 겪고 있는데요. 치유농업 지금 이 시기는 어느 누구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제 위로와 치유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농촌도 옛날에 어떤 농산물 생산이라든 어떤 그런 생산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좀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 농촌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쉴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많이 되고 관심이 증대되고 폭주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수요를 저희들이 농업 농촌에 이제 적절하게 풀어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 잘 맞춰서 농업인을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저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치유농업센터가 농촌에 가져올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농업기술원의 원민정 농촌자원 과장이었습니다.